Hi guys, welcome back to my rabbit hole of K-pop. I'm Atomic Rabbit. I will try to pick up regular uploads again this week. Taking a few weeks off helped quite a bit. Hopefully I can bring the one episode each day back, so it's gonna be 6 episodes a week because I'm gonna skip the Wednesdays when the 2021 uploads. 17 Project episode 2 has been published on the Patreon as well as Hoshi Life Stage. Let's go for the first episode of the escape room. That's our special. Oh my. 야 일단 우리 아이템 찾아. 여기 장단이 너무 많아. 그러면 아이템은 어떻게 찾아? 여기 있다. 꿈에서 항상 못생겼다고 나를 괴롭히는 두 오빠가 쫓아왔다. 절벽 아래에선 무서운 광경을 보았다. 기괴한 8마리 고양이와 5마리 까마귀가 싸우는 끔찍한 장면. 결국 1345번째 고양이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죽었다. 잠깐만 여기 소자 있잖아. 끔찍한 또 1345. 결국 1345번째 고양이만 살아남고. 그러면 이게 힘드네. 큰일 났다.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일단 해봐. 일단 해봐. 1345를 해보라고? 그냥 일단 해봐. 근데 이거 세 개. 근데 이거 되는 거 이거밖에 없어. 1345. 이거 힌트 좀 쓸까? 우리 약간 아니 일단 쓰지 말자. 일단 찾아봐. 일단 쓰지 말고. 나는 잠깐만 나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345. 넘버 3 넘버 3. 힌트 좀 써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절대 못 볼 것 같은데. 그렇지. 뭐 힌트 주세요. 말한다. 힌트 주세요. 이거 자체가 와야 없어. 이건 사람들이 왜 재밌다는 거지? Why do people think this is fun? This is actually a lot of fun. 야, 형 정말 리더십 너무 없다. 자, 맨 처음에 파악해야 될 거는 자물쇠 교수야. 왜? 그걸 뭘 보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거지. 나갈 수가 있어. 잠깐! 아, 이 방면 나가면 끝나? 찾았어. 체크리퍼. 아니,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거든? 근데 이게 이런 열쇠가 있는 거 원래 열쇠가 있는 거 없어. 야 민규야 여기 보면은 영어에 하나만 지어져 있어. 리퍼. 아, P야 P. 그러니까 Take the Reaper P. 여기 안에가 P라고. 그러니까 여기 뭔가 하나가 있겠지. 이런 걸 찾아야 될 것 같아. 형 근데 원래 방탈출을 하면은 그 무서워. 미션을 잠깐만. 주지 않나? 아 여기 야, 여기 스타일이 약간 다르네. 야, 별로 안 무서운데? 이거 되게 무섭 하나도 안 무서운데? 이 엑시 이거 통과 너 그걸 패스 이센트 패스 이거 별로 안 가는데 흥미가 안 가는데 자 하나 풀었다. 야 어떻게 풀었다? 야 빌보드 뭐야? 패스 과거 이 P.A. 그치 Mary! Looking for Mary! 이거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저도 알았어요. 뭐가 지금 이거보다 나침반 Mary? 지금 나침반에 표시된 곳으로 가야 돼 우리는. 오케이. 어디로 가야 돼? 저기야. 가자. 2345. 지금 옆에 뭐 바뀐 거 없어? 어, 없어. 잠깐만. 2345. 지문 내용을 보시게 되면 1345 고양이만 살아 남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8마리 고양이 둘이면 5마리 까마귀이므로 단어에서 살아남은 고양이 1345번째 해당되는 알파벳을 1345 바꾸면 됐다 1 D.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여기 맞대. 해보자 지금. 아 잠시만 열렸는데? D A D 1345 해보자 지금. 아 잠시만 열렸는데? 1345는
D-E-A-D. Okay, Juni. That's gloomy. 이거 뭐야? Oh, so beautiful. 이거를 읽어보자. 나는 신의 실수로 태어났고 모두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거듭날 거라고. 개구리를 대상으로 상체 자극 실험을 했다. 난 이 실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오랜 반응을 보인 그 순서를 알 수 있었다. 이런 건가? 뭐야? 머리 근데? 잠깐만. 한번 해봐요. 아 오케이. 아 이건 짧았고 이게 막 1, 2, 3, 4, 4 1번 켜서 Why? Why? 여기 안 있어. Why? 여기 안 있어. 이거 같은데? 와인가? 어 Why? Why? 그리고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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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있어? 어 R? 없어? 딴 거나 봐. 남은 두 개 뭐야? 남은 두 개는 G U. G U. 아니면 내가 반대로 했나? Y L G U. Y L G U. L 없어 근데. 아니면 그 U인지 C인지 모르겠는 거 아니야? 어 C로 한번 해볼래? 근데 C로 없어. 아. 아 근데 오렌지 그 순서로. 아 그래? 그러면 여기야. U. U. 어. U. G R L Y. 야, 우리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겼으면 것 같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지금 이미 아니, 꼴등 안 했는데. 읽어 주세요. 양 아버지는 내게 항상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작은 얼굴, 하얀 피부, 그리고 오똑한 코라고. 나는 그 중요한 가치를 DNA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둘째 오빠 맥켄지는 나보다 작은 얼굴에 크고 검은 눈이 반짝이는 사람이었고 프랑시스는 나보다 피부가 희고 고운 머릿결을 뽐내었다. 양아버지 호슈타인은 오똑한 콧날에 항상 베일 것 같이 차갑고 세련된 외모였다. 그래서 나는 실험을 시작했고 이 실험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가치의 총합 그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거 아니야? 긴 다리 작은 얼굴 맞아 이거야 이거 형 둘째 오빠는 나보다 작은 얼굴에 작은 얼굴 100 어? 야 이거 숫자 있는 좋겠네 어 그러니까 100 크고 검은 눈이 50 눈 없어 눈 이 실험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가치의 총합 그냥 피부 이런 거 일단 맞춰보자 잠깐만 모르겠다 나도 그치? 아이 삼삼삼요 이게 진짜 쉬운 거일 거야 이 방탈출이 어 우리가 못하는 거야 옛날에 하는 게 이거보다 잘 어울리려고 아무도 안 봐 하여 나 제 합쳐서 해 300 딱? 안 돼, 삼배 안 돼. 100. 근데 400이지. 어, 400인데? 나 바보야. 나 바보야. 400이었어? 나 바보야. 자, 호시 형, 읽어. 어, 잠깐만. 뭐야? 긁지 마세요. 뺏지 마세요. 어? 어머! 맞았어. 오, 잘했어. 맞았어. 오! Alive. Alive. AIB. Oh, 전면 오케이 공 얼굴 그쵸 10 오 뭐야 미안 내가 했어 아 미안 어, 깜짝 놀랐다 10 자 피부 10 이거 유전자 변화를 위해서 세 가지의 유사한 우월한 유전자가 필요하다 다만 생각해보면 내 주변에 쉽게 수집할 수 있잖아 그의 무덤으로 가볼까 한다 이게 맞아 이거 무슨 뜻이야 뭐 써있어 왜 무덤으로 간대?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 지금 얘는 맞아. 무조건 맞아. 이 힌트. 이게... 그러니까 어. 지금 얘는 맞아. 무조건 맞아. 이 힌트. 이게... 어, 이 힌트 이미 내가 다 맞췄어 여기. 야, 아니 그러면 여기 소자 있어. 그렇게 이걸 딱 내려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잘못되고 있어. 근데 얘는 맞아. 무조건.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왜 불러? 지금은 내가 보면 얘를 풀어야 될 것 같아. 상관없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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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어이구, 깜짝이야. 이태원 이런 거 아니야? 오, 얘들아. 아 여기네. 얘들아, 맞아 여기. 그렇네. 야야 가자. 형, 이거 뭐지? 이거를 타면 혹시 막 문이 열리고 이런 거 아니야? That's something to play with. This was in one of the guides or something. 이게 너무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자꾸 이러다 보니까 아, these two. 해보자 그래도 이제 이가 여기고 이가 여기고 이런 식이면은 소화 그러면은 1, 2, 3 Why is my nose itchy? 이거는 좀 패스해볼까? 한번 주위 찾아볼래? 내가 이거 봐. 근데 이거 이거는 이걸로 뭘 찾았어? 지금 이거 일단 가장 생각이 드는 거는 Okay, never mind. I know the answer. 힌트 쓸 건 말해. 내가 카톡 보낼게. 그래, 나 힌트 Allergies. 형. 지금 이 문장이 되게 지금 의심가거든? 나는 이 카메라다. 이 카메라가 우리 카메라가 아닐 수도 있어. 단서가 있는 카메라일 수도 있어. 맞아. 이게 어떻게 할까? 이게 어떻게 할까? 이 나침반을 얻은 거잖아. 여기 힌트가 있는 거잖아. 이걸... 어, 왜 웃냐? 아, 이러냐? 왜 웃냐고? 아, 귀여워가지고. 야, 지금 내가 보니 여기 화살표죠, 옆에. 이 잘못하는 방향을 여기 잘못해가지고 이게 얘를 열어야 되는데 숫자 다섯 개란 말이야? 댄 로얄에 대한 글씨 없냐 어디? 댄 로얄? 어 뭐 어딘가에 댄 로얄이 분명 있어. 저게 괜히 있는 게 아닐 거 분명히. 그지? 여기 숫자 다섯 개가 있는데 어디? 여기에 숫자는 1,4,4 1,4,4,9,7 이렇게. 어어 근데 저기 다섯 개거든?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 이름인지 뭔지 뭐 이게 있잖아.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번호가 있는 거잖아 다. 맨이면은 M, E, N이면은 2번, 0번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아닌가 싶은 건데 근데 이게 어? 메리 어? 맞다 메리 무슨 메리를 찾아야 되잖아. 맞다 야 20 2044 대박 2044 20 와 나 이거 맞추면 대박. 나 한 번은 못 와 오 메리였어. 그래! 야! 봐봐 여기 박수! 메리가 있어. 맞아 메리를! 돌려봐 이거 형이 찾았어. 이거 연구 알지? 어? 야 이거는 어? 이거 바뀌었어. 어? 이거 바뀌어 찍어봐. 형 다 찍어봐 우리가. 응. 이거 훌륭해서 많이 깨는데? 지금 정확히 이 멈추는 걸 시작한다. 어? 아 잠깐만 움직인다 이거. 어? 올려서 이거 움직인다. 어느 방향인지 이거 체크해야 하지? 이거 다? 응. 1, 2, 3, 4, 5, 6, 7, 이거대로 2요? 됐다 나이스 열고 아니 생각보다 쉽다. 되게 쉬운 편이네. 어, 이쪽이 아니다. 여기다 아 저기에서 여기 걸 찾아보는 거구나. 아, 아 여기네. 얘들아 맞아 여기 여기네. 야야 가자. 야 여기 무덤 있다. 응. 무덤이 있어 여기 안에. 응. 열심히. 야 혼자 이거. 예쁘다 폴로 해야 돼. 어 예. 네? 아, what's his name again? 아. 야 오빠 유전자를 찾아야 돼 우리 이제. 어 여기 책 다 열어봐. 다 열어봐. Hugh, no. 뭐 책 찾아야 되는데? The guy who plays Superman. 책은 이 밑에 수자 있잖아. 이거를 맞춰서 얘를 먼저 풀어야 되고. 형 이거 봐봐 이게 이거. 아무도 And the Witcher. 우리의 일생을 거짓 공양만 13년 나쁜 선동가로
기억하지 않는다. 아, 첫 번째는 그 문의 일생. 일생. 그의 일생. L. 그의 일생. 이게 뭐야? 오, 잘생긴 정치인은 R. 라크스너가 여기 있어. A. 그리고 거짓 A. 아니야. 차가 필요 없어. 만약에 세 번째랑 Fire. 이거 맞춰야 되네. 이게 열리는 거야. 우와! 오! 아, 저 박스 안에 또 알파벳이 있네. 생각보다 쉬운데? 관 속 안으로 숨어들어가 작업을 하다가 산송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이 잠든다. 누가 들어가서 이 안에 천장을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들어볼까? 오, 멋있네. 살면서 묻어도 들어오네? 오케이, 일단은 닫아야 될 것 같아. 닫아야지 불 켜질 것 같아. 불 켜져? 야, 켜졌어. 뭐 보여? 자. 영화 다는데 수아 형 잘 들어봐. 어. 소자를 찾아야 돼. 없는데. 어 잠깐 연결되면 수트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어, 그렇지. 1, 2, 3, 4 이거 4고 아까 그건 6이고. 야 나 맞지 마. 그냥 이거 이렇게 그냥 해. 다 해봐. I'm still trying to get the name of the actor. I will get it, but 힘들어 이제 체력이 부족하네. 오케이 힌트 달라할게. 응. 돼 있어. 부인한테 뷰리가 9, 요리 4가 나옵니다. Henry Cavill. 와. 4 맞았지? 어 4. 월드가 3. One of those things I have stored in my brain. 맞네. 또 밑에 가야 돼. Anyway, it wasn't H. 아 제가 이길 수 있어. 아, 오늘 컨디션 좋았는데? 다 했어, 다 했어. 90. 자, 하나, 둘, 셋. 아, 안에 뭐 넣어야 되나? 하도 나서 안에 넣어야 되나? 그거를 저기다 넣어야지. 너는 뭐야? 아, 열었다. 들어와. 아, 뭐야. 자, 우리 여기 뭐 있나 봐. 근데 그 순서 있을 거야. 그 순서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파란색은 초록색은 빨간색은 보라색은 사랑에 빠진 듯한 감성을 일시적으로 느끼게 하는 향수.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그 향을 힌트를 찾아서 이걸 먼저 풀어야겠네. 첫 느낌이 두근거립니다. 이거 그럼, 이거. 어 두근하라? 어 두근. 아 두근하라? 첫 느낌은 두근거립니다. 몸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이성의 감정에 그리고 마법처럼 잠에 빠져듭니다. 마지막이 잠에 빠져듭니다. 또 한 명이 다른 사람이 만족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어야겠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어. 그렇다면 빽빽내기 같은 잡지를 죽여버릴까? 어디서? 어디? 와! 뭐 나왔어? 이 태도가 밖에 또 나가야 되네. 아 진짜 와 왜 그래 진짜 나. 아 잘 놀라나. 야 이거 해봐. 아, 피 짜고 피가 있어. 챕터 1 메리. 메리의 피인가? 근데 이게 왜 무서운 거라고 해? 사회 사건입니까? 약간 그런 미스터리인 거지. 근데 일단 이 피 자국을 내가 여기 어디냐 그 여기 잘못이가 뭐야? 병원에 가져가서 DNA를. 야 대박이다. 카메라 움직이자 대박. 이거 지금 감독님 보관. 감독님이 조절하는 거야. 자 여기 하나 자물쇠도 있고요. 그렇지. 자물쇠 여기 또 예. 있고요. 내가 봤을 때 요 방에서는 이제 메리에 관련된 게 아마 힌트일 거야. 지금 여기 달력에도 메리 생일이 27일이거든? 7월 27일? 아. 이게 아마 큰 힌트가 될 거야. 왜 여기다 밑줄이 그어져 있을까? 얘네 빨간색 동그라미 쳐 있고. 와 이거 어렵다. 나도 봐볼래. 이게 여기 그냥 들어있었어? 어, 순서대로 들어있어. 이거 어? 잠깐만. 달력이랑 이거 7월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7월이네. 거의 6월까지 밖에 없거든. 야 대박이다. 이거 이렇게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3월 3, 4, 5, 6일, 7월이거든 이게? 이건 뭐야? 이 위에 13, 12, 15, 14 그러니까 나 지금 그거 궁금하네. 그러면은 얘도 이 뭔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중명인 걸 만들어놨는데 4월 5월에서 중 근데? 4월 중 근데? 이게 뭐였어? 없어. 아 있어. 어렵네. 아니면 힌트 쓸래? 아니 쓰지 말자. 어 나도 근데 안 쓰고 싶어. 10분이 너무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10분만에 못 풀 거면 쓰는 게 나아. 이렇게 돼. 10분을 차라리 우리가 더 이렇게 써보는 게 낫긴 해. 이거 하나 한번 쓸까 힌트? 여기서 한번 쓰자. 한 번만 쓰자 그럼. 힌트 첫 번째 왔어. 메리의 일기장을 보시면 날짜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날짜에 숫자만큼 칸을 세워보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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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렵다. 야, 여기 있네 여기가. 왜 여기다 밑줄이 그어져 있을까? 얘네 빨간색 뚜껑일 수도 있고. 잠깐만요. 여기에... 불러줘. 8, 7, 4, 1, 2. 오케이. 시간 전에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다. 그것만 아니었다면 그게 맞아. 6번이다. 6번이냐? 색깔인데 이거? 어? 뭐야? 이건 지금 붙은 악세서리래. 화장대. 근데 이게 색깔 너무 비싸냐 너? 어? 그러네.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이건데? 아, 형, 그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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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7. 검은색, 초록색. 아~ 파란색, 노란색. 4.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초록색. 2. 2. 7, 4, 2. 7, 4, 2. 와. 네? 점점 나를 잃어가는 것 같은 거 너무 무서워. 이게 뭐지? 우와! 우와! 열렸어. 아, 깜짝이야. 손해 보자, 이거. 메리다. 메리 사진이지. 뭐지? 원래 막 액자 이런 거 막 갖다 대고 막 이런 것도. 이거랑. 갖다 대고 가면 되는 거. 어, 없어? 일단 뭐. 있어. 극단적인 방법으로 몸을 기울인다? 메리를. 그때도 이미 멜리를 썼어. 너 그만하게 두려워. 이런 게 될 수도 있어. 여기에서 빨리 힌트를 쓰자. 힌트를 쓰자. 빨리 쓰자. 쓰자. 이게 힌트를 빨리 쓸수록 유리한 거야. 그거 아닌 것 같아. 여기 편지. 그 힌트 한번 더 줘볼게. 설마 이런 거 아니겠지? 극단적인 방법을 기울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기울이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메리의 사진을 같은 사진을 대고 있어 보세요. 대고 있어. 아, 끝까지 됐잖아. 이게 계속 대고 있어야 되나 봐. 아. 와. 아. 아, 우리 잠깐 위에 올리기만 하고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아, 비슷하게 결론 내는다. 이거 맞춰 줄게. 야, 민규야. 전화 3036 알파벳 뭐냐? 3030 알파벳? 한 번호 하나 세 글자야. 이것도 근데 이것도 여는 게 이거거든. 전화기가 100%긴 한데. 어, 야 왼쪽 맞을 수도 있겠다. 그치,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아래 어 오, 열렸다. 왜? 됐다. 됐어. 오 넘버야. 뭐야, 뭐 있어, 뭐 있어? 자, 1, 2, 3, 4, 5, 6, 7, 8, 9 이거 숫자 번호랑 똑같은 건데. 어. 자, 그럼 이 네 개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개의 순서가 뭘까? A, B, C, D, E, F, E, F, G. 야, 이 순서 들어갈까? R, E, N, T? 자, 그러면. V8인데? 그건 왜 V인데? 왜 V8인데, 순서가? 그냥 이 순서를. 아, 그렇게? 어. 됐다, 알겠다. 왜? 잠깐만. 엔터잖아, 엔터. 어. 숫자 다 있잖아. E, M, T, E, R 순서를 불러봐. 이거 뭐야? 9 아, 9 M 그러니까 샵. 예스. 나이스. 잘한다 너네. 잘한다. 한스 있던 거 있잖아. 지생활이가 있지 않을까? 뭐가 이유가? 자, 이제 우리가 열 건 이건 같은데? 우리 여기에서 힌트를 바로 써버리는 게 어때? 그래. 잠깐만. 나 알 것 같아. 벌써. 모르겠다. 눈이 빨간색인데. 어, 그러네. 빨간 점이랑 이게 있잖아. 와, 대박. 그거 눈을 갖다 대봐, 빨간색이. 이 무조건 영화 중에 있지 않을까, 지금 이거는?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왜? 됐다. 오. 아, 그거 안 되는 거구나? 그렇구나.
너무 사랑하던 약혼자 한스. 나 약혼자 한스 어려운 처지를 견디지 못하고 고작 30파운드의 푼돈이란 나에게 붉게 투명된 눈으로 까맣게 타버린 마음으로 파랗게 질려버린 그 얼굴이 내 앞에 스치고 검은 그림자가 되어 붉은 선혈이 흩뿌리고 어느새 검게 변한 그의 그는 힘없이 쓰러져 초점을 잃은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가 한스 나쁜 놈이네. 아, 그, 지금 여기 그레이 있는데 여기 색깔이 다 있어. 야 그럼 손수저 밟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붉게 투명해 눈으로 붉은색. I'm always amazed at the speed with which Mingyu talks. 검은색 It also explains why he's a rapper, because... 검은색 하늘 아, 이걸 뒤로 해보자.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 아! 가운데 나와, 그럼. 이 검은색, 빨간색 이게 저 방향들 아니에요? 그럼 그런... 그... 빨간색이 왜 어리지? 내가 봤을 때 기준 하나 잡을까? 검은색을 이거 이거 한번 해보자. 아 내가 봤을 때 이 쥐가 분명히 뭐가 있는데 이 쥐가 힌트 쓰자. 힌트 쓰자. 어? 이거 다 쓰나 것 같은데. 힌트 3번 드럼통 위에 있는 메모를 보고 바닥 방향을 추리하세요. 방향을 추리하세요잖아. 와 됐다. 와 됐다. 뭐야? 그냥 빨간색 부터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이렇게 할 때 누가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어? 이게 힌트가 필요 없어서 키 하나, 카드 하나 여기 뭐 사진이 되는 건가? 불도 온다, 거의? 어? 헨스랑 메리 아니야? 오, 웃긴다 오, 야 잠깐만 숫자 있어 숫자 있다 숫자 있어, 숫자 있어 98 12 아니, 한스가 죽은 거야, 그러면? 그렇지 메리가 죽은 게 아니라? 네, 이제 죽은 거 같은데. 한스가 메리를 죽인 거 같은데요. 메리가 한스 죽였어. 여자가 여자가 남자를 죽였어. 어, 죽어 있다. 어, 깜짝이야.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In the order of the time kings, that's how they mate. Oh, men and their plot. I did, if I remember correctly, I did 2 escape rooms, which is not a lot. I wish I could have done more, but we did 1 here in my city, and then there was 1 that we did that was a birthday gift for my friends to me, and it's supposedly one of the scariest rooms in the Netherlands. Probably by now there's more scary stuff, but it was called the little girl's room, and yes, it was absolutely creepy. It's sad that you couldn't record it, but otherwise I would have had lovely footage of me just screaming my lungs out. I moved most of the time. I moved with my back against the wall. I'm very, very sensitive to energy and things, and for some reason I'm kind of convinced that it wasn't all that imaginary what was happening in there. But it was really, really cool. This is not scary. This was more like the second room that we did, but for some reason these escape rooms are scary nonetheless, because you don't know what you expect. You just blindly follow stuff, and anything random that might pop up, it will just scare you. But the puzzle thing, and just, it's kind of thrilling, and I really, really like that. And this is awesome. I'm gonna be watching the next episode right now, but you will only see that tomorrow, so I will see you then. 안녕.